조현아 전 부사장이 무거운 얼굴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들어섭니다. 조전 부사장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만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전 부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취업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외동포나 결혼 이민자가 아닌 신분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면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됩니다. 출입국 당국은 20여 명의 가사 도우미들이 약 10년 동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전 부사장의 집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 이명희 이사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 이사장은 다음 주 월요일 직원 폭언, 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에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밀수와 철새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 새 모녀는 모두 출국 금지되고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SBS CNBC 권지담입니다.